전국 각지 발차기 고수들에게 온몸을 두들겨 맞으며 만신창이가 된 김벌레. 싸움을 잘하는 법을 배워 자신을 때린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외딴 시골 마을에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싸움의 고수 시라소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이고, 엄마가 맞으면 이겼네. 시라소니 선생님, 시라소니 선생님 싸움 배우러 왔습니다. 시라소니 선생님. 선생님 싸움 배우러 왔습니다. 싸움? 후딴 건 뭐래요? 은퇴한 지 60년이 넘었대. 싸움은 선생님, 제가 종로의 소문을 다 듣고 왔습니다. 제가 맨날 얼어 터지고 싸움 좀 배우러 왔습니다. 뭐 잘못 찾아왔다고. 잠깐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싸움 안 하신다잖아. 서대 제대로 알고 해야지. 이게 제대로 안 할래. 폐울리는 자식이 됐구만. 기초부터 시작하라서 따라오라고. 발톱부터 벗어라 이거. 과연 문제 있어? 벗으라니까. 뭐 타격의 기본은 잽이야. 게임 짓는 그 초사를 보이니? 몸에 힘을 빼고 바로 잽으로, 바로 앞선으로 잡아버리는 거지. 배울 거 아니야. 송선을 손으로 어떻게 잡습니까? 이때 뭐 잡으면 그 싸움을 할 건데 없어. 빨리 잡아라. 잡았는데 그 잠자리 아니야? 그 물고기를 잡아. 이 잠자리를 자고 있어. 잡았어.